청년의 불자들의 경험담을 기록한 죽어야 나를 버리라는 책자를 보다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한 불자가 공부하던 중에 은산철벽을 느끼고 고심하던 끝에 어느 날 느낌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느낌의 소리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공부가 무르익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그 느낌 소리가 대답하면서 이르기를 대답한 내용을 절대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당사자에게 지옥, 구경, 극락, 구경을 시켜주어서 본인은 예수를 만나고 부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말과 지옥, 극락, 구경은 무엇을 말함인지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속에서 대답을 하되 내가 대답한 것을 기억을 하지 말라.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랬으면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한마디 대답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가?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요. 이한 발짝을 뛰어놓는 바람에 한 발짝은 다른 데를 뛰려고 놓습니다. 예? 그렇죠? 벌써 한 발짝 뛰어놓으면 이거 이 발짝은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한 발짝 뛰어놓는 사이에 벌써 이거는 놔야 될 건데 그걸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습니까? 기억을 하지 말아야지. 기억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언어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언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 뜻을 달달달달 그 속으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냥 외울 테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억하지 말아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맡겨놓고선 믿고 그래야 되는데 도로 끄집어내질 말아야 되는데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걸 한 발짝 딛고 나갈 때에 벌써 한 발짝은 놔줬으면 그대로 놓고 가야 될 텐데, 그거를 되새기면서, 그걸 되짚어서 잊어버리질 않고, 믿으면 그냥 거기다 놓고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꼭 붙잡고는 일을 하라고 서류를 줬다가는 다시 끌어내서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를 맡겨줬으면 그냥 기억을 하지 말아라. 믿었으면 그대로 믿어라. 이런 것도 되고, 너가 한 발짝 뛰어났으면 뒷발자죽은 그냥 놔야지. 그걸 왜 되붙잡고 가느냐? 이 소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마음이 발현이 된 사람들은 대략 짐작을 합니다.
이 벽을 치면 보짱이 울리게끔 돼 있거든요. 벌써 여기를 탁 짚으면 벌써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끼어 잡고 댕길 수는 없지만 그 소리 나는 건 정령코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를 담아갈 수도 없고 묶어갈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그런 것을 의심이 나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또 요리 자기 걸로 만들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천당제옥이라 그랬지 참. 네. 천당제옥이라 그거는요 또 우리가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따질 게 아닙니다. 말을 가지고 그 말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 이외에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쓰면 천당이 보이고 악하게 쓰면 제옥이 보인다.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이게 분명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당도 보여주고 제옥도 보여줬다. 아이 이게 그럼 이렇게 말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을 하려니까 방편상 이름을 그렇게 붙여야지 어떡합니까? 어? 천당도 보여주더라. 제옥도 보여주더라. 이 세상에 모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두 제옥도 있고 천당도 있더라. 그런데 그 천당 제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너 마음먹게 달려있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 그 말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말이 나왔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더욱 철두철미하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부처가 되려고 내 이 소리를 또 안 하려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겁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하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요.